안녕하세요. 필사 직생입니다. 오늘은 내년 이후 가장 핫할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꼽고 있는 D&D 파마텍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인 NRI 공열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비상장인 회사라 다른 영상에 비해 사실 관심도가 좀 떨어지리라 생각되는데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시 한번 되찾아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 더더욱이 개미 꼬시기 역시 아닙니다.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019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향후 세계를 바꾸게 될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세 가지는 면역 강화제, 알츠하이머,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공교롭게도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이세 가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먼저 D&D 파마텍의 여러 자회사 중에서 P4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프리시전 몰레큘러에서는 면역 항암제에 쓰이는 조영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뉴랄리에서 개발 중에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먼저 약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선 우리 뇌 속의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뇌 신경세포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왔고 연구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신경교세포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교세포에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보자면 별악요세포라고 불리는 성상세포가 있는데, 성상세포는 뇌의 항상성 조절을 역할을 하고, 희소돌기 악요세포는 중추신경에서 미엘린 수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세악요세포는 뇌 속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죽은 세포를 처리하거나 노폐물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사이언스지에 미세 악요세포가 치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뇌에 독성을 띠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시냅스가 점점 사라져서 치매가 오게 되는데, 알츠하이머 초기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미세 악요세포를 자극하여 미세 악요세포가 시냅스를 먹게 되고, 그래서 시냅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미세 악요세포를 자극하여 시냅스를 먹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미세악요세포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악요세포가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 이런 분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무기니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베타아밀로이드 분해 기능 상실을 세포 대사 과정의 손상에서 비롯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악요세포는 중추신경계의 면역세포로서 감염이나 손상 등에 의해서 과잉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과잉 활성화가 된 미세 악요세포는 중추신경계에서 면역과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경교세포 중에 미세 악요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시냅스를 사라지게 만들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연구진들은 그럼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이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입니다. 이런 가설을 통해 이제껏 많은 임상들이 있었지만 모조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머크의 베르베세 스타트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의 베타 아밀로이드를 90%나 줄이는 결과를 보였지만 저하된 인지 기능을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릴리의 솔라네주맙 역시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였지만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역시 현재 BLA에 들어가 있지만 FDA 애드컴에서 미미한 효과로 인해서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고요. 현재 좀 앞날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D&D 파마텍의 자회사 뉴랄리의 NRI 01은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에서 나온 약이 아닙니다. 미세악요세포의 과잉 활성화로 발생한 신경 염증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인데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활성화된 M1 미세악요세포와 A1 성상세포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NLRP0은 파킨슨 환자의 알파시누클레인 섬유소 및 치매 환자의 베타 아밀로이드 섬유소에 의해서 활성화된 미세 악요 세포에서 상향 조절된 GLP-1 리셉터에 결합하게 돼서 미세 악요 세포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입니다. 그 결과 NLRP0은 A1 성상 세포 형성 및 후속 신경 세포 사멸을 방지하면서 결과적으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중지하거나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나 알파시누클레인이나 그 원인은 다르지만 과잉 활성화된 미세악요 세포의 활성화를 차단하는 기전으로 인해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ALS나 다발성 경화증 등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제로 확장성이 상당히 큰 약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NLRP0은 GLP-1 작용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페글레이트된 형태의 엑세나타이드 약물인데요. 엑세나타이드는 미국 소노라 사막에 살고 있는 힐라 몬스터라고 불리는 도마뱀의 침에서 분리한 성분입니다. 이 엑세나타이드는 우리 몸에서 만든 GLP-1보다 혈당 강화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속 효과가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세나타이드의 성분의 GLP-1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에타의 경우엔 속효성으로 하루에 두 번씩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NLRP0은 뉴랄리의 페글레이션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서 혈중 반감기를 늘리는데 성공한 약물입니다. 각 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할 예정이고요. 일단 파킨슨병 이상은 초기 파킨슨병 환자들 240명을 대상으로 올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2 비상은 2023년 내 완료 목표라고 합니다. 딱 봐도 이상치고는 환자 수가 엄청 많은데요. 알츠하이머는 이상 중 상위 4%에 들 정도로 많은 수이고, 파킨슨병 임상과 합친다면 단일 품목 이상 중에선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인원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FDA와 협의에 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상 이후 결과에 따라서 NDA 과정을 바로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NLRP0은 아니지만 NLRP0과 같은 GLP-1 약물인데요. NLRP0에 적용된 것과 같은 페기로아 플랫폼 기술을 사용해 체내에서 긴 반감기를 가지는 비만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이 DD01도 1-2A상 IND 신청 완료한 상태인데요. 글루카곤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와 함께 GLP-1의 식욕 억제 및 혈당 감소 효과를 최적화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극대화한 약물입니다. 이 임상은 뉴랄리가 아니라 D단D 파마텍에서 직접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당뇨와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과체중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GLP-1 약물인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엄청나게 성공했죠. 없어서 못팔 정도로 성공했는데요. 같은 기전이다 보니 아무래도 DD01은 개인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LRP0은 파킨슨은 몰라도 알츠하이머는 성공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질환인데요. 서두에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 향후 세계를 바꿀 만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성과를 낼수록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치매에 대한 공포를 좀 덜어줄 그런 약물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